수직응력에 따른 탄성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런 비례 반비례 나오고 이러는 거는 정형화된 공식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수직응력, 우리가 이제 시그마는 요거는 리질리언스 개념으로다가 이 공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2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요 공식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리질리언스야, 리질리언스. 단위 지역당 탄성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 지역당 탄성 에너지. 그래서 요 공식을 놓고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요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요 공식을 적어 놓고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직응력 시그마는, 아유, 여기에서 수직응력, 여기에서 지금 뭐야? 수직응력 탄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문자 유로 써요. 잘못 써요. 소문자죠. 리질리언스. 단위 지역당 탄성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분의 시그마 제곱 요 공식을 써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비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질리언스 나오면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건 응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여기에서 종탄성 개수, 세로탄성 개수 여기에 대해 반비례한다. 역비례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비례, 역비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응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탄성계수에 반비례한다 또는 역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답이 변함이 없는 것으로서, 킬로줄 퍼, 우리가 메다 삼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위 지역당, 이렇게 레질리언스.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탄성에너지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문자 U가 된다 그랬지? 대문자 U. 여기 전체적인 탄성에너지는 레질리언스에다가 뭐야? 이거 볼륨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리질리언스는 2분의 시그마 제곱에다가 여기에서 요거는 부피가 되죠, 부피.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실린드리컬 이렇게 원형축인 경우에 상당하는 경우는 2분의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AL. 이렇게 되면은 전체 우리가 저축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저축된 에너지. 이제 객관식 문제인 경우는 이 등식 조건을 쭉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 리질리언스, 단위 지역당 탄성이나 요게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공식을 적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응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탄성 계수에 반비례한다, 역비례한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체크하면 돼요. 근데 어차피 요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직응력이 작용했을 때고, 전달응력이 작용했을 때도 또 마찬가지죠. 전달응력에 대한 리질리언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달력이 작용했을 때는 우리가 2지분의 타워의 제곱 이렇게 공식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변함이 없고, 전달력이 작용했을 때는 수직응력, 요거 리질리언스는 전달응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이거는 횡탄성 계수, 가로탄성 계수,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횡탄성 계수, 가로탄성 계수, 전단탄성 계수, G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서 똑같이 공식 쓰는데,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직응력이 작용하냐 전달응력이 작용하냐,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위 지역당 리질리 저축된 탄성에너지, 1m3당 축적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음 2번 문제는 우리가 코일 스프링에 400N의 하중이 작용해서 0.06m의 초집량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탄성에너지 값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탄성론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다가 우리가 직계좌표상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 로드화가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변형량이 생기죠. 그래서 람다 또는 델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변형량을 람다나 델타나 뭐 기고는 시라버 이렇게 쓰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정력학에서는 이 직교좌표상에서 모든 그 에너지라든가 일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우리가 이렇게 정비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일레스트 리미트 탄성한도가 되는 거죠. 탄성한도. 그래서 어떠한 스프링에 우리가 이제 위력이 작용하게 되면 위력을 제거했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 내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바로 탄성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면적 상학형에서 전부 다 요면적만 하면 돼요. 여기가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일레스트 리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탄성한도. 이렇게. 그래서 XY 이거하고 얘는 여기서 뭐야, 이거 비례한다는 거죠. 비례한다는 거. 이렇게 재력학을 지배하는 우리가 뭐야, 후크의 법칙.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탄성한도
여기에는 우리가 위력과 여기에서 변형량이 비례하는 여기에 탄성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한계점을 이렇게 놓고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U는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우리가 탄성에 넣어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지. 그래서 P람다에다가 우리가 둘로 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후크의 법칙, 시그마는 2이플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직응력의 경우 여기에서 A분의 P 2에다가 얘는 L분의 람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의 신축량은 원래 여기서 구한다 그랬지. 이렇게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든지 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든지 우리가 등식 조건을 고려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만 여기에서 P를 대입한다. P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L분의 A람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요능한 경우는 등식 조건이 이렇게 부합되냐 안 되냐. 객관식 문제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2L 분해. 여기서 P에 대신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2L 분해, 뭐야, A 람다의 자승.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람다, 얘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이걸 또 대입해 버리게 되면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람다를 대입하게 되면 2A분의 피자승의 L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등식 조건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거 쭉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인 경우.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러한 경우 아까도 우리가 1번에서 해석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고 나눠도 등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에 대한 경우는 2 A에다가 2에다가 분모에도 A를 곱해주고 우리가 분자에도 A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등식은 변함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경우 간혹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등식이 부합되는 거야. A 곱하기 A는 A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P의 제곱에 AL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수직응력이 되기 때문에 등식 조건에서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시그마 제곱에 AL. AL은 요건 이제 우리가 부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탄성 에너지, 재력학에서는 요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재력학을 지배하는 후크의 법칙, 정비례 법칙, 요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신축량에 대한 거는 요런 식에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경우는 등식이 이렇게 쭉 부합되지만 여기에서는 요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왜? 힘이 나와 있고 변형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둘로 나눠주게 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위력이 나와 있고 여기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근데 계산기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공식도 쭉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이것도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틀리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고를 수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뭐 간단하게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기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400 곱하기 0.06 둘로 나누게 되면 200 곱하기 이거 하게 되면 262. 나오죠? 12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것도 평상시에 계산기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턴하고 이렇게 되게 뉴턴 메다 줄이 나오는 거 줄. 줄이 나온다. 자, 다음은 우리가 세 번째 보면은 다음 중 크기와 우리가 디렉션 방향이 바뀌는 하중은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거의 우리가 전단하중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가위로 자르는 것 같이 우리가 이건 편진하중이나 마찬가지 편진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같은 방향으로다가 리피트 되는 것이 우리가 전단하중이에요. 전단하중. 자, 그 다음에 교번하중. 교번하중은 요건 이제 방향이 두 개죠. 교번하중은 방향이 두 개다. 그래서 요거는 인장력과 압축력이 상호 거듭된 하중으로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정적 하중에서는. 그래서 이 교번 하중은 인장력과 압축력이 상호 거듭되는 우리가 왕복동식 피스톤에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인장력과 압축력이 상호 거듭되어지는 크기와 방향이 두 개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양진 하중이라고 하죠. 양진 하중. 그래서 이 교번 하중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교번 하중이 뭐냐면 위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인장하중이라는 것은 뭐 잡아다녔다가 우리가 늘어나게 하는 하중이니까 우리가 충격하중도 중요하죠. 충격하중은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히 작용되는 하중, 순간적으로 아주 크게 이제 갑자기 작용하는 하중, 또는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작용하는 하중을 충격하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벽에다가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에 가해지는 하중, 임팩이라고 하죠, 임팩. 그래서 그러한 하중을 충격하중이라고. 충격하중이 작용해도 또 위험하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인장력과 압축력,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가 바뀌어주는 이런 방향이 두 개인 하중으로서 교번 하중을 답으로 체크하십니다. 교번 하중. 자, 다음은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바깥 지름이 D2고 안지름이 D1인 중공축, 속빈축의 극단면 이차 모멘트, 이건 극간성 모멘트라고 하죠. 폴라이너셜 모멘트, 극간성 모멘트.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극간성 모멘트 이렇게. 자, 극단면 이차 모멘트.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극단면 모멘트 값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극간성 모멘트.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돼요? IP 값. 극간성 모멘트는 요거는 지금 문제 자체가 우리가 극간성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의 두 배가 되죠. 극간성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의 두 배가 된다. 이렇게. 2 곱하기 여기에서 요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64분의 파이의 D2의 4승에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극간성 모멘트 속빈축인 경우 32분의 파이의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32분의 파이 D2의 4승에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기되죠. X를 갖다가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B다. 이렇게 놓고서 안지름과 안팎지름 B. 이렇게 놓고서 이러한 걸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할 줄 알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32분의 파이 D2의 4승에 1-D2분의 D1의 4승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32분의 파이 D2의 4승에 1-X4승.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주면 나중에 이제 극단면 계수라든가 단면 계수라든가 이런 걸 해석할 때 또 이렇게 우리가 외워두면 더 간단해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극간성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의 두 배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 다 등식은 부합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단위가 우리가 이렇게 길이의 4승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32분의 파이 D2의 4승에 D1의 4승.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답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이 암기. 자, 다음은 5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굽힘 모멘트와 곡률, 곡률 반지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돼서 이거는 하나하나 왜 틀리는지 또 이렇게 자기가 다 짚어봐야 되는데 이 보에서는 이 곡률과 곡률 반지름. 곡률 반지름의 역수가 곡률이죠. 곡률. 그래서 우리가 이 곡률이라는 걸 탄성론적으로 다 보에서는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요. 로분의 1은. 이거는 보의 굽힘강성 계수인 EI, EI분의 굽힘의 DM. 이렇게. 또 이거는 우리가 EY분의 우리가 스트레스 굽힘 응력.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탄성호선의 미운 방정식으로부터 정리되어지는 dx제곱의 d제곱 y다. 이러한 경우는 y2' 이렇게 등식이 부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얘를 뭐라고 하냐. 이걸 곡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곡률 반지름의 역수인 곡률이라고 한다. 이거 보에서는 요거 무척 중요해요. 시험에서도 객관식에서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틀리기 쉬운데 이 곡률이라고 하는 경우는 곡률이라고 하는 건 등식 조건이 이렇게 비례하니까 여기서 EI라고 하는 것은 보에서 중요하죠. 얘는
여기에서 EI라고 하는 경우는 보에서 많이 나오는데 E는 보의 종탄성 개수고 I는 단면 2차 모멘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한 값을 우리는 이제 보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보의 굽힌강성 개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의 세기를 말하는 거, 구의 저항 개수, 보의 굽힌강성 개수. 자, 보의 굽힌강성 개수는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단위가 여기 2는 세로탄성 개수, 종탄성 개수, 0 개수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0 개수는 우리가 이제 주로 기가파스칼로 많이 나타내 기가파스칼 이렇게 되죠. 기가파스칼은 뭐예요? 기가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기가뉴턴 퍼 단위 면적당 우리가 여기 저항력이나 마찬가지. 기가뉴턴 퍼 미터 제곱. 여기다가 이너셜 모멘트는 길이에 대한 사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니까 여기 제곱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가뉴턴 메다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이거 기가뉴턴 센치고 이거는 뭐 길이의 제곱이니까 센치제곱, 미리제곱 쓸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다가 SI 단위 개념으로다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메가뉴턴 메다 제곱 뭐 이렇게 심에다가 길이의 제곱을 곱한 것이 보의 굽힌강성 개수다 이렇게 알아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는 뭐냐? 이거는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진 곳 지점에서의 응력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굽힘응력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응력은 굽힘응력은 본래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 직선적으로 다 굽힘응력은 우리가 고려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굽힘멘트는 곡률반지름에 비례한다. 이거는 곡률반지름이 아니라 이건 곡률반경의 역수기 때문에 이거랑 얘는 이거에 비례하는데 이거는 지금 곡률 반지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곡률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1번이 틀리는 거예요. 1번 틀리고 자 여기서 굽힌 모멘트가 커지면 곡률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렇죠. 굽힌 모멘트가 커지면은 그렇죠. 얘는 작아진다 이렇게. 자 굽힌 모멘트는 곡률과 비례한다. 굽힌 모멘트는 곡률과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곡률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곡률 반지름. 곡률 반지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똑같은 거지만 곡률에는 비례하지만 곡률 반지름 하게 되면 여기 로가 이게 곡률 반경이야. 그럼 이러한 경우는 n분의 뭐예요? 2i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굽힌 모멘트하고 곡률 레이디어스 반경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 요거 봐. 요거 어떻게 돼요? 곡률 모멘트가 커지면 곡률 반지름이 작아진다.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 맞는 말이지. 이렇게 공식 자체에서 정확히 이거 답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관계식을 잘 고려해야 돼요. 곡률 반경. 그래서 곡률 반지름은 이게 곡률 반지름인데 곡률 반지름은 굽힌 모멘트에 뭐 하는 거야 이거? 반비례하는 거야 반비례. 그래서 굽힌 모멘트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자, 굽힌 모멘트는 곡률과 비례한다. 굽힌 모멘트는 곡률과 비례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자, 얘는. 굽힌 모멘트가 0이 되면 곡률 반지름은 무한히 커진다. 굽힌 모멘트가 0이 되면 곡률 반지름은 무한히 커진다. 이거 봐요. 굽힌 모멘트가 0이 되면 자 0 우리가 0분의 1은 어떻게 돼요? 0분의 1은 0분의 1은 우리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쓸 수 있어요. 굽힌 모멘트가 0이 되면 곡률 반지름은 무한히 커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0분의 1은 무한대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식, 요거 탄성론적으로다가 빔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써서 굽힘응력, 굽힘멘트링이 나왔을 때는 요 공식을 써놓고서 비례 반비례를 따져주면 된다. 요것도 상당히 시험에서 빈도 있는 거예요. 요 공식에 대한 거는 요거. 요 공식 고르는 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곡률 반경과 곡률 요거에 대한 거를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요.